안녕하세요. 올해 건국대학교랑 단국대학교를 이관왕한 김한빈이라고 합니다. 다사다난했던 입시가 끝났다는 거에 약간 안도감이 들긴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.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. 공부할 때도 체화 과정이 중요하듯이 그림 그릴 때도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집 가가지고 노트 정리를 해보고 이제 노트 정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습하면서 그 복습했던 내용들을 친구들이랑 그림으로 토론을 하면서 그림 보는 눈을 계속 높여갔던 것 같아요. 미대 입시라는 게 그림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수능 직후에는 거의 완전 멘탈 나갈 정도로 진짜로 좀 완전 체념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그럴 때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업 시간에 계속 이렇게 좀 감정 안 드러내고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데에서 좀 초연해진 것 같습니다. 원준 쌤이 디자인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원칙들만 깨뜨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선에서 창의는 다 허용을 해주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수업 방식이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약간 오글거리긴 하는데 오래 있었어서 가족 같은 느낌. 일단은 살을 빼고 싶어요. 입시하면서 몸무게가 많이 불어나가지고 일단은 좀 많이 빼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많이 봐요. 수희쌤의 그림 교실 같은 경우에는 채색에 대한 약간 가이드? 그거를 좀 익히기 위해서 좀 봤던 것 같고 이제 제안작들이나 아니면 여러 강의들은 제가 노트 정리했던 내용들을 좀 보완하는데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입시하면서 부모님들이 제 뒷바라지 하느라 좀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그 저 믿고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고 이제 입시가 끝나서 청희쌤이랑 원준쌤 못 보겠지만 가끔씩은 놀러 올게요. 네, 놀러 오겠습니다. 다 같이 화이팅!